먼 요정을 떠나는 남자. 그리고 진격의 고인? 안녕하세요. 자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화는 새로운 형식의 반지의 제왕. 무려 이동진 평론가가 만점을 줬다는 되서사 판타지 그린라이트입니다. 한량 중의 한량으로 인생을 개꿀잼으로 살아가는 남자, 위대한 아성의 조카 가웨인. Where have you been? Mass. You? At mass? Yeah. Oh, where are your boots? What? Where are?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There'll be more Christmases, more feasts, more glad tidings. You go, make merry. And tell me what you see. 뭐지? 여친 집 갔다 온 거 들킨 건가? 어쨌든 아서왕이 주최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티에 참여하는 가웨인. 그 파티에서 아서왕은 Make for me a gift. Tell me a tale of yourself, so that I might know thee. 겪었던 이야기라 가웨인은 괜히 주눅 들어 말합니다. I have none to tell, King. Yet. Look around you, young Gawain. What do you see? I see legends. Do not take your place amongst them. I. 야, 왕비도 뭐 이상한데? 그렇게 아서왕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가웨인의 엄마는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죠. So, before we celebrate the birth of our Christ, let us honor one of our own who has done great things in his name. Or canto. Of thine own, Papa. 의식의 종료와 함께 나타난 거구의 녹색 기사. 녹색의 기운으로 위협적으로 서서히 접근하죠. 원탁의 가운데 멈추더니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려던 왕비. 그런데 갑자기 Oh, greatest of kings. Indulge me in this friendly Christmas game. Let whichever of your knights is boldest of blood and wildest of hearts step forth. Take up arms and try with honor to land a blow against me. Its glory and riches shall be thine. 일명 크리스마스 게임. 녹색의 기사에게 어떤 짓을 하든 1년 뒤에 녹색 예배당에 가서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등가교환 게임이었죠. 그리고 이 챌린지에 나서는 한 사람. I will do it. I will meet him. I will meet thee. 전설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있던 가웨인. 모든 것을 걸고 자신만의 무용담을 만들고자 했죠.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거대한 도끼를 내려놓더니 목을 내어줍니다. 어? 가만. 이 목을 치면 1년 뒤에 가웨인의 목도? Never forget what happened here. Upon this Christmas day. 그럼에도 가웨인은 녹색 기사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죠. 그런데 녹색의 기사는 자신의 베어진 머리를 들더니 One year hence. 1년 전에 네가 내 목을 베었으니 1년 뒤에 산 넘고 물 건너 정확한 주소도 나와 있지 않은 예배당까지 와라.
그러면 내가 네 목을 벨 테니 이 끔찍한 약속을 여러분은 지키실 건가요? 여기 그 약속을 꼭 지켜내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턱의 귀사 중 귀사도의 모범이라 불리는 남자, 아서왕의 조카이며 후계자인 가웬이죠. 그럼 그가 굳이 목을 바치러 가는 황홀하고 매혹적인 여정,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오늘의 영화가 바로 그린나이트입니다. 전함의 신작 상영관, 오늘의 영화 그린나이트의 미리스코어는 5점 만점에 4점. 빠져드는 스토리 놀랐고요. 영상미 너무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나온 정통 판타지 영화라는 것이 최고의 점수를 줄만했습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있고요. 무려 이동진 평론가가 5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제가 1점을 뺀 것은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둑한 분위기에 음침하달까요? 그런 화면을 계속해서 노출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영화 자체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정통 판타지를 느끼고 싶다면, 이게 용하다라는 느낌에 오랜만에 빠져보고 싶다면 올여름 그린나이트 어떠신가요? 영화 그린나이트는 지금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